네, 시작하겠습니다. 310페이지 교육방법입니다. 자, 교육방법은요, 정의들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 교육방법에 연결 땡땡이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의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용했고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효과적인 건 강의라는 거고, 토론도 행정파트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지, 보건행정 이런 쪽에서,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토론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심포지엄, 패널 도입, 포럼, 신디게이트 이렇게 나눠지긴 합니다. 자, 심포지엄은요, 특정 주제에 대해서 3명에서 6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로 각각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내고, 그 다음에 앉아있는 교육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심포지엄이고요. 패널 토의는 토의 주제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패널리스트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대규모 훈련생들 앞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이고요. 포럼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훈련생들한테 자료를 먼저 줘요. 그래서 그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온 다음에 문제를 명확하게 한 후 그들 의견을 표명해서 발표하는 게 포럼. 신디게이트는 고위직 공무원에서 하는 분인 토의가 이제 신디게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흐름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공무원 책에서는 간호관리학 공무원 책이래. 간호관리학 책에서는 심포지, 패널, 도입, 포럼, 신디게이트는 별로 들어가 있는 내용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사례 연구 케이스 스테들은 정말 주구장창 하고 있었죠, 병원에서도. 자, 실제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들에게 기본 개념을 습득하게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게 사례 연구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역할 연기법하고 역할 모델법은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역할 연기법은 교육생들이 하는 거죠. 우리 신입 때 오면 친절 교육 뭐 한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하라, 그러니까 친절 교육에 대한 교육하라 그러면 하우죠. 너는 뭐 착한 간호사, 너는 착한 의사, 너는 컴플레인 되기만 하는 이상한 환자, 막 이렇게 하면서 역할들을 교육생들이 나와서 연극을 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토론하는 거잖아요. 이게 역할 연기법. 그래서 교육생들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할 모델법을 다른 말로 행동 모델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강사가 하는 거죠. 교사가. 그래서 교사가, 강사가 그 역할들을, 제가 시범을 보여요. 아니면 제가 했던 거를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하다못해 CPR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교육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역할 모델법이죠. 그래서 실력, 그 연기를 교육생들이 하느냐, 교사가 하느냐에 따라서 역할 연기법, 역할 모델법이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프로그램식 학습법은 인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주제가 나와서 정답을 맞히면 다음 단계로 가고, 답이 틀리면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오죠. 그런 단계적으로 제시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프로그램식 학습법이고요. 비즈니스 게임법은 2000년 이전 문제예요. 그래서 일종의 그 법정 모의 판결 같은 거 보시면 법대생들이 어떤 주제를 놓고 서로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하는 거죠. 이게 비즈니스 게임법입니다. 그래서 니은번이 실제 문제에 나왔었죠. 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중요 부분을 보다 간단한 형식으로 포함해서 훈련 참가자들이 쉽게 조직 상황을 이해하고 올바른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조직관리 모의 연습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게 시험 문제였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수성 훈련, 센서티비티라고 하는 건데, 다른 말로 트레이닝 그룹이라고도 하고요. 감수성을 다른 말로 민감성이라고도 해석하지요. 그래서 민감성을 키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중요한 단어는 관리자의 능력 개발이에요. 근데 그 민감성, 감수성이 뭐냐면, 자, 이 사람한테 그 관리자를 방 하나에 집어넣어, 방에 혼자 들어가서요, 내가 타인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를 하는지 이거를 반성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정확하게 감지하는 능력, 또 이 능력에 입각해서 얼마나 적절한 유연한
태도,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고자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대입근무할 때 수강사님 출근하시면 제일 먼저 수강사님 얼굴부터 보지 않아요? 그렇죠? 무슨 일 있나? 표정이 어두우시나? 밝나? 이것부터 보고 좀 표정이 어두워 뭔가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갑자기 막 조심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거를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리 잘하면. 그렇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육아도 해보시겠지만 그 맞벌이 하는 그 함정이라는 게 좀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엄마가 저의 스케줄을 저희 애는 다 알아요. 외우고 다녀요. 그래서 그 달력 같은 거를 이렇게 A4 큰 달력 있잖아요. 큰 달력을 제 책상 앞에 앞뒤 막 붙여놓고 석 달치. 병원 습관이 어디 안 가요. 그것도 석 달치를 딱 붙여놓고 플랜들을 다 써놔요. 근데 이제 얘가 초등학교 때 오늘은 엄마가 있는 날이야. 집에 자기가 학교하는 시간에 엄마가 있다 그러면 집 바깥에 놀이터부터 소리를 질러요. 그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밑에서 엄마 하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저희 애가 저를 부르는 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 엄마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느냐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애 행동이 굉장히 틀리고 또 얘도 엄마가 집에 있는 날 애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